지금 코란을 그 왜 들고 왔는가?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성령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꼭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게 코란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예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핵심이 지금 코란에 남아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 만하냐면 코란은요, 심지어 이 마리아의 장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을 구약과 이 신약을요 폭넓게 인용하면서 코라는 전개됩니다. 이야기가 이미 그 하나의 그 구약의 하느님과 그 마오메트의 하느님은 하나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만 다른 겁니다. 저쪽에서 여호와,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지 뭐 원 발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왜냐면 예전에 랍비들은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불경하게 생각하고 또 모음이 없는 글자를 써 자음으로만 하나님을 표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추정했어요. 그게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다들 그냥 여호와 쉽게 부르는데 어려우니까 그 글자만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신 이름을 부르기 싫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더니 아도나이도 또 신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불경하다고 또 막 이렇게 이름이 그 왜곡되다 보니까 원 발음 알아내기도 지금 여러 이설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여호와라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니까 여호와랑 알라는 같습니다. 지금 마오메트한테는 철저히 같아요. 그냥 이게 이슬람 말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알라, 여호와, 한국에서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이 영어랑 그냥 외국어로 똑같은 뜻인데 외국어로 다르게 부르고 다르게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걸 전제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라는 하느님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마호멧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호멧은 구약의 하느님이 처음에는 이제 하느님이 직접 자기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중간에 대리인으로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코란도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알라가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걸로 또 다음에는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해 주시는 걸로. 그런데 아무튼 그 천사도 결국 다 구약에 등장하던 분들. 그래서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만 여호와를 알라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 지칭하는 분이 똑같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또 낳고 기르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이름도 사실은 이제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이슬람은 철저하게 절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사원에 절대 이름만 써 있습니다. 알라라고 다른 어떤 것도 그 동상이라든가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통하는 부분도 있고 배울 부분도 있죠. 우리 민족 신학의 삼일신고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사실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굳이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이름을 억지로 붙이는 거다. 노자가 뭐라고 하나요? 도는 사실 말할 수 없는데 억지로 도라고 부르겠다. 설명은 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전 인류의 이게 철인들, 성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대보편적이라는 것도 한 말씀드리고 대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를 전하려고 온 수많은 예언자들이 구약에 나와요. 구약의 예언자들 언제 제가 한번 다는 못 해드리고 제일 재밌는 분도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는 한번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해드릴게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분들이 있는데 신통력들이 끝장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 얘기를 보면 거의 스타워즈의 제다이급들이에요. 스타워즈의 제다이가 이걸 참고했으리라 할 정도로 스토리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언자들인데 당시 그 왕이 다른 신, 바알 신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 신앙인들, 그쪽 성직자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도력 대결로 이기고 그쪽 막 처단하고 저쪽은 또 이쪽 그 왕하고 왕비가요 목숨 걸고 또 이쪽 예언자들 죽이고 해가지고 라스트 예언자예요. 혼자 살고 다 죽었다 이 말이 나와. 자기가 하느님 다른 예언자들 다 죽고 나 혼자 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같습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보살이에요. 그 시대의 보살들이 대표적인 보살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맡고 움직이는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안 나오는 시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뭔가 메시지를 안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를 택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분이 이제 예언자가 됩니다. 사명, 그런 사명을 갖고 이분이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왕이 돼버려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 있는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사실. 이분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예언자들은 이제 예언하면서 그 막 이제 숲이나 동굴에서 살면서 예언하고 이렇게 사는데 엘리야만 해도 벌써 활약을 많이 했는데 그 제자인 엘리사는 능력이 또 배예요, 엘리야에. 이 양반은요,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언자 수련생들 얘기가 나오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련생들을 키우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 나중에 그 왕이 하도 그 못된 짓들을 예언자한테 많이 하는 그 왕의 그 자손들을 물리치라고 어떤 장군 하나한테 기름을 부어줘버려요. 그래서 그 장군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왕들이 다 자문을 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스타워즈의 제다이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 군사행동에도 바로 관여해요. 전쟁에도 바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뭐 신통력 부린 것 중에요. 그 이쪽 예언자가 늘 저쪽 전쟁이 할 때 다른 나라 왕이 매복해놓고 어디 숨겨놓고 하면요, 왕한테 다 일러줘요, 예언자가. 어디 가지 마라, 어디 조심해라, 어디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를 죽이겠다고 군대가 출동했는데, 달리는데, 그 제자랑 달리는데, 제자가 막 쫄아있는데, 마차 타고 달리는데, 걱정 마라, 지금 우리 부대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하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딱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술에 불 막 마차들이 엄청나게 주위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낸 군대들이랑 같이 달리고 있는. 그래서 뭐 이런 그 이적들이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런 거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라는 제자는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라는 제자가 신통력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오고 실제로 하늘이 두 배를 허용해요. 엘리야의 두 배로 능력을 줘요. 우리가 엘리야는 유명하죠,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사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연결해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실제로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죽은 뒤에 그 사람 무덤에다가 시체를 버려도 시체가 살아나요. 그 정도로 신통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이 두 사제가 진짜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원래 홀로 이제 남아서 그 돛 닦으면서 이 그 하늘의 뜻을 전할 때 하늘에서 너 말고 또 다른 능력자가 있다 찾아라 그럽니다. 찾아보니까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근데 이렇게 대머리셨대요. 그래서 누군가 동네 젊은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곰한테 그대로 다시 물려죽고 합니다. 하늘한테 진심으로 저주해요, 엘리사가. 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매정하시면서 쿨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살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실제로 막 왕한테 바로바로 조언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어서 그 엘리야가 무서운 분인 게 엘리야가 돌아가실 때 지금 예수님만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엘리야가 살아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마차를 타고 이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그 올라갈 때 그 엘리사가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나한테 선생님의 그 신통의 원천처럼 보이는 그 옷을 좀 주시고 나한테 두 배의 어떤 능력을 주시라. 근데 내가 올라가게 되면 너 주마.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 옷으로 딱 강을 치면 강이 바로 쪼개져서 강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엘리야가 이미 했던 거예요. 엘리야랑 엘리사 돌아다닐 때 강 쳐가지고 강 열고 돌아다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그 옷을 물려받으면서 엘리사도 똑같은 신통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선지자급들은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모든 선지자들의 신이다, 하나님은.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있다.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부활이 불가능할 거라는 사두개파가 문제 제기할 때, 그, 야곱의 하느님, 모세의 하느님 아니냐. 마찬가지로 모든 선지자들도 천국에 다 살아있는데, 니네만 못 들어가면 겁나 억울할 거다. 이를 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지금 천국에 영생을 얻어서 살아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천사랑, 그러니까 천사라고 부르는 그룹하고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부르는 그 명칭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는 게 신약에서는 그냥 다 천사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천사 안에는 선지자들 중에 영생을 얻어서 올라간 분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허심탄회하게 성경을 읽었을 때 곳곳에서 보이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추수꾼 내려올, 추수꾼이 필요해.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야. 이때 이 천사들은요, 선지자 같은 존재들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요한이 천사랑 대화를 나누다가 천사한테 너무 이제 고마워서 절을 하니까, 나는 니네들의 예언자나 그런 그 훌륭한 그 성도들, 그런 존재,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절을 해. 나도 너랑 너희랑 똑같은 종이야. 이러면서 선지자급이라는 얘기를 해요. 오묘한 얘기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칭의 성화 영화를 얻어서 돌을 닦아서 영생을 얻어서 지금 여기서 천사가 돼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는 건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은 달라요. 살아서 들어가라고 자꾸 그랬어요. 살아서 나만 믿으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 그러니까 죽은 뒤에 나중에 묻혀 있다가 몇천 년 뒤에 언젠가 내가 와서 다시 탈련해 줄게라고 그 그룹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도 있는데 나를 바로 믿으면 살아서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십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이 침략당하고 있고 그 침략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판의 날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버렸고 내가 와서 이제 그 뒤로 복음을 전한 이후로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천국에 침략해 들어가는 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 그전에도 그럼 안 들어가냐? 선지자들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때 그 태양처럼 광명한 그 천국의 몸을 딱 보여줄 때 그 옆에 모세랑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대화 나눕니다. 이 양반들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스타워즈 보면 또 거기 죽은 뒤에 요다 나오고 막 할 때 제가 그게 떠올랐어요. 변화산 사건이 스타워즈 보다가 요다 뭐죠? 또 제자 그 뭐 오비안 이렇게 다스베이다 셋이 나타나서 서 있을 때 있어요. 에너지체로 반투명하게 제자들이 그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타워즈의 성경의 이야기가 오묘하게 동양 것 동양제인 것과 이 기독교적인 게 오묘하게 섞여서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스타워즈. 그런데 한번 이거 제가 나중에 강의 때 한번 해드릴 텐데 미리 보고 싶으시면 성경 열왕기 상하편을 보시면 거기서 엘리야 엘리사 나오는 것만 보셔도 되게 스토리가 영화 한 편 보신 기분 날 거예요. 도력 대결합니다. 진짜로. 바알 신한테 빌고 이쪽은 하느님한테 빌어서 저쪽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생생한 그런 선지자들의 능력을 보고 싶으시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구약의 신통력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신통력도요. 그러니까 그 신통력급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통력만 갖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지자들도 했던 능력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은 그 영향력이 소수였다면 예수님은 인류 모두를 구원하러 와서 이 부분에서 확 갈라지는 거죠. 사실 보여주신 신통력 자체는 엘리사 이야기만 읽어도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기 오병이어 같이 음식물을 계속 부풀려서 먹이기도 해요. 그런 사건도 이미 나와요. 얼마 안 되는 밀가루로 엄청 먹이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얘기 한번 제가 열왕기에서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잠깐 나눈 얘기지만 지금 코란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죄송한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포인트는요. 여러분 재림의 날을 기다리신다? 안 돼요. 그건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그래도 괜찮은데 그거는 2차적인 방법이고 예수님의 처방 들으실래요? 여기서 살아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랑 같이 심판하러 내려오세요. 천사로. 요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만 제 입장입니다. 저의 뇌피셜이라고 해도 좋은데 성경을 읽고 제가 솔직하게 든 생각은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하나로 꿰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천국 가시라고요. 선지자들도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코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선지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모세부터 다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누구를 치겠어요? 이 코라는. 물론 마오메시죠. 반전을 기대하셨다면. 근데 반전이 있는 게 코란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가장 신통력이 많았다고 인정받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마오메는 신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통하면 예수인 거예요. 코란에서 수많은 예언자, 자, 마오메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알라랑 절대 겸상은 안 돼요. 마오메는 철저히 인간이에요. 이슬람교에서. 다만 예언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역대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로서 되게 중요한 예언자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후로는 예언자 안 보낸다 그래요. 이건 좀 이슬람인들의, 저는 이슬람 교인들의 좀 치우친 부분이고, 그거 감안하고 듣자고요. 감안하고 들으면 결국은 알라 아래에서 다 평등한 겁니다. 사실 예언자란 면에서.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신통력이 있던 예언자로 예수님이 거론되고, 이 코란 자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만 한참 나와요. 장이 하나 형성돼 있어요. 챕터가 하나 마리아 장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메시아라고 불리는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코란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인류 구원하러 심판하러 오실 그분도 예수님이에요. 재밌죠? 코란상 심판하러 오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겠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코란도 부정 못한다니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약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인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코란이 발전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로 회통됩니다. 또 사이가 이제 틀어질 때도 있는데 유대교랑 친할 때 좀 유대교 옹호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나중에 틀어지고 기독교랑 친할 때 기독교의 옹호적인 얘기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무튼 그거 감안해서 들으세요. 기독교, 유대교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란에 놀리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다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코란도 코란의 근거에서 이슬람에서도 미륵을 기다려요. 그 파가 있어요. 모든 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린 파가인데 이란 쪽인가 아예 대통령부터 그 국가적으로 지금 미륵을 기다려요.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를 마흐디라고 그래요. 마흐디. 이슬람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문제가 코란에 분명히 심판하러 예수가 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다. 예수님이 마흐디라는 설. 근데 예수님은 아무래도 이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위할 것 같잖아요. 불안하니까 마흐디가 예수님 올 때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싹 심판하고 평정하면 예수님을 보다 더 높은 존재로 예수님을 그 지배한다. 이 설이 있어요. 대충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심각해요. 그쪽에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쪽에서는. 그런 게 이 코란에 근거한 겁니다. 보세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지. 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하라. 마리아한테요. 마리아야. 알라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말씀을 수여하신다. 좋은 소식을 고하신다. 이름은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다. 메시아라고 해라. 메시아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현세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서나 고귀하신 분이시며 알라가 가까이 계실 분, 알라에 가까이 계실 분이다. 요람에 있으면서도 또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에게 항상 의로운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을 한 11곳에서 불러요. 유일하게 예수님한테만 씁니다. 기독교 분들 들으시면 좀 코란 아주 몹쓸 책은 아니군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 근데 어느 부분 가면 이거 아닌데 하실 부분이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라 아래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하나님하고 제일 통한 인간들일 뿐이에요. 예언자는. 따라서 절대 부정하는 게 코란 쪽에서 삼위일체는 절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알라랑 겸상하는 거 못 받아들인다. 이건 또 이것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뛰어난 예언자예요. 탁월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코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서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상한 부분도 많아요. 남성 중심적입니다. 천국을 묘사할 때 미녀들이 많다 그래요. 그럼 이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성분들은? 그렇죠.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일부 다천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어떤 특수한 문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배제하고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그분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도로서 그 예수가 보내질 것이다. 예. 즉 나는 그 예수가 이렇게 할 거라. 나는 예수가 이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마리아한테 한 얘기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주의 증거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거 예수님이 평소에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증언하려고 왔다. 이 세상에 왔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진흙으로 새의 본을 떠서 숨을 불어넣으면 알라의 승낙으로 새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는 알라를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도 그 새가 알라의 숨결만 불어넣어주면 알라가 승낙하면 새가 될 것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나 문둥이를 고치며 알라의 승낙으로 죽은 자도 소생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전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사역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는 거, 집에 비축하고 있는 거 다 알아맞출 수 있다.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증거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라가 계시다는 걸 증거하려고 온 것이다. 나는 나보다 이전에 내린 율법의 확증자로서 또 너희들에게 금지되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나는 율법의 확증자로서, 진짜 율법의 완성자로서 사실은 율법을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그 전에 율법을 예언했던 사람들, 모세죠, 대표적으로. 그거 이상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러 왔다. 그걸 내가 율법을 고쳐 주러 왔다.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일부를 해제시키는, 일부를 풀어주고, 묶을 건 묶고 풀 건 풀고. 그 성경에서 묶는다고 하는 거는 율법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풀어준다는 거는 율법상에서 계율을 거기서 이제 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몇 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율법주의로 가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풀어줌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이런 거는 성경의 핵심을 되게 잘 정리한 겁니다. 코란이.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주의 증거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니 알라를 공경하고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알라와 나는 이제 겸상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시여, 선한이여 그럴 때 아주 격렬하게 선한이여 할 때요, 난 선하지 않다. 그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분명히 겸상을 안 하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는 잘 맞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제 이럴 때랑은 좀 어긋나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구절도 코란상에서 보면 그건 이제 예언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 내 말을 어기고는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라께서 나의 주이시며 너희들의 주이다. 그러니 알라를 숭배하라. 이것만이 이제 옳은 길이다. 자, 또 알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 때를 기억하라. 예수여, 나는 그대를 불러 내 곁에 오르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그대를 깨끗이 하여 그대를 따르는 자들을, 자, 부활의 날을 중시합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즉 심판의 날까지. 그때 이게 부활 못한 분들, 하나님을 따라서 알라를 위해 이 돌아가신 분들, 목숨을 걸고 알라를 지키신 분들을 대고 부활해 주는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때 이제 벌 받을 사람은 확실히 벌 받고 상 받을 사람은 확실히 상 받는 날이죠. 그 부활의 날까지 믿음이 없는 자보다 높은 곳에 너 그 예수 그대를 놓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은 심판자예요. 심판하러 온 것도 예수가 예언한 거고. 마음에서는 이제 그런 이런 얘기, 코란에서 예수가 심판하러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이 오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의 얼굴이 희게 되고 검게 되는 날,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떤 사람은 영벌. 얼굴이 검게 된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신앙에 들어왔는데 신앙을 버렸다. 그러니 배신의 징벌을 맛보아라 이렇게 할 거고, 영벌을 내릴 거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얼굴이 희게 된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알라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거기에 머물 것이다. 이제 천국에 살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은 알라에 속한다. 모든 건 알라께로 되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알라께로
되돌아온다. 너희들은 인류를 위해 출현한 최상의 집단이다. 사도들이다. 사도 집단입니다. 너희들은 바른 일을 권하고 추악한 걸 금하고 알라를 믿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 집단한테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심판의 날 얘기가 나와서 한번 드렸어요. 성경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안 믿고 마리아에까지도 욕을 하고 있다. 마리아에 대해서까지. 그뿐인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들은 구세주, 신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코라는 이 말, 이걸 인정 안 합니다. 그 예수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알라가 예언자를 보낼 때 그런 예언자를요, 그렇게 죽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게 하지 않는다, 알라는. 그래서 어째서 잡혀 죽었겠는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매달렸겠는가? 단지 그처럼 보였을 뿐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본래 이 점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이해가 안 해서 그들은 어떤 확실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억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들이 예수를 못 죽인 게 확실하다. 알라께서 그를 자기 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러면 또 애매해요. 그럼 천국으로 또 데려갔다는, 그럼 죽음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알라께서는 위력이 있고 청명하신 분이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죽기 전에 그를 틀림없이 믿었을 것이다. 예. 더욱이 부활의 날이 올 때 그도, 여기 예수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불리한 증인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다.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건 심판자 역할을 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라,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란이. 뭐 예수님 그때 안 죽었다, 절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다. 좀 오묘하죠?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천국을 어느 지역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다. 제가 본 입장은 뭐 캐시미르라는 설도 있고 거기가 뭐 낙원이나 이런 뭐 명칭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떤 지역 속에 어디 천국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구세주라고 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단지 알라의 사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부분은 확 거슬릴 거예요. 마리아에 주어진 그 알라의 말씀이며 마리아에게 주어진 알라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이것도 또 묘하게 만나죠, 기독교랑.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을 말씀일 뿐이야 라면 또 아닌 거예요. 오묘하죠? 말씀이며 알라에서부터 나온 영혼에 불과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입은 존재, 성육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육신에 불과해, 이런. 묘한 느낌입니다. 알라로부터 나온 영혼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알라와 그 사도들을 믿어라. 그러니까 알라와 사도가 있는 거지 예수님을 알라화 하지는 마라. 절대. 사도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엄청난 신통을 부렸잖아요. 알라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코라는. 그러니까 알라가 맘만 먹으면 흙을 가지고도 사람 만들 수 있어. 거의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통이 제일 드러난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혼과 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코란 생각에서는요. 혼과 육이 있는 존재를 알라랑 겸상한다는 건 시공을 초월하고 그 형상도 그릴 수 없는 알라와 형상이 그려지는 예수를 동일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취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구세주, 그러니까 코란에서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를. 가령 구세주, 메시아라 할지라도 알라의 종이 되는 것을 싫다고는 말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라의 종이라고 하지 겸상은 싫어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신은 마리아의 아들 구세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러니까 알라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으로 알라를 믿지 않는 자다. 구세주 메시아, 즉 예수가 말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주이면서 너희들의 주이신 알라를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선 예수님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셨겠지만 코란 입장에서는 알라를 숭배하라고 말했잖아, 예수님. 왜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런 겁니다. 알라와 나란히 어떤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에게 알라께서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걸 금하셨다. 지옥불이 그가 살 곳이다. 알라는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다. 한 분의 알라만 존재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코란의 입장은 또 분명해요.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는 단지 사도, 즉 예언자에 불과하다. 그보다 이전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다 이미. 또 그의 어머니는 성실한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마리아를 또 신격화하지 마라. 다 심기 불편한 거예요, 코란은.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저거 기독교 욕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호멧마저도 일관되게 절대 겸상 안 시킵니다. 자기들 종교를 여신 마호멧마저도. 자, 또 다 비슷한 얘기죠. 이런 구절이 꽤 많아요. 제가 다 못 읽어드리는데 중간중간 예수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뭔 얘기만 하나 해드릴까요? 자, 예수님한테 그 알라가 물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너는 사람들에게 알라가 아니라 나와 나의 어머니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였는가?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영광이 있으라. 말할 수도 없는 걸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 말을 하였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당신의 마음속을 모릅니다. 참으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이 명령하신 것, 내 주이시면서 당신의 주이신 알라를 숭배하라는 것 외엔 어떤 것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의 증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부르신 후는 당신이 그들의 감신으로 계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켜봤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거 알라 아니신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실한 사람들이 성실한 이유로 어느 성실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위해 낙원에 가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그 한 알라에게 충실한 사람한테는 낙원을 허락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는 그들을 즐겁게 여기시고 그들도 알라를 즐겁게 여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응보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알라의 충실한 종이 되라. 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아, 요 구절 때문에 그런 말이 좀 나왔네요. 우리들은 마리아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증거로 하고 안전하고 셈이 솟는 언덕에 잠자리를 주었다. 여기를 뭐 이제 캐시미르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도 있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필 또 거기 지금 예수님의 묘가 있어요. 캐시미르에. 그래서 이게 연계돼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캐시미르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극렬히 주장한 분이 한 100년 전에 자기가 이슬람의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걸러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흐디면서 동시에 예수라고 주장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캐시미르를 찍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머물던 곳이다. 그때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고. 코란에는 뭔가 안 죽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으니까 말씀은 뭐 정확히는 안 했지만 여기다, 여기가 샘이 솟는 언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캐시미르가 예수님 거기 묘도 있고 거기 예수님 사셨어라고 당연히 얘기하시는 분들은 의심해보시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장을 세계적으로 알린 양반이 자기가 마흐디라고 주장했던 양반이에요. 내가 이슬람, 그러니까 어떤 신흥 종교 교주쯤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교 안에서 또 한 분파의 한 교주쯤 되는 분이. 자, 나머지는 다 그 비슷한 얘기라서 그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요 내용들이 갖고 있는 게 코란도 기독교랑 똑같이 심판의 날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생 영벌을 가른다고 하는 그런 성경에 나온 구약 신약에 그게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내려와요. 메시아가 나와서 영생 영벌을 가를 거다. 그게 이제 이어져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요 내용을 코란은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건 알라가 하는 거야. 알라가 그 예수님하고 삼위일체로 이렇게 겸상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알라는 더 위대하신 그 무소부재하신 신성이고 예수님은 인간 중에 하나님을 제일 알라를 받든 충실한 종으로서 그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예언은 이제 마호멧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이 마지막 예언자야.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좀 문을 열어두시면 이슬람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랑 하나로 회통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종교 강의 가서 삼일신고 강의를 딱 해드렸더니 이슬람교를 연구하신 분이 거기 계셨는데 들으시고는 그 무슨 종교 포럼이었어요. 그중에 제가 이제 대종교 쪽, 우리 민족 종교를 제가 맡아서 모든 종교가 다 있었어요. 그 달마다. 제가 딱 해드렸는데 이슬람교 공부하신 분이 너무 똑같다 내용이. 그래서 저도 그거 알죠. 제도 이슬람 코란 말고요. 코란보다 이슬람의 그 후대 학자들이 연구한 신학적인 글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진짜 우리 민족 경전 삼일신고나 동양 고전 보는 것 같아요. 알란 어떤 말로도 형상으로도 형용이 안 되면서 막 하면서 쭉 형이상학적 논리를 전개하는데 마음에서는 오히려 그런 형이상학적 얘기는 안 좋아해요. 알라의 뜻에 따라 당시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리더이기도 했고 영적인 리더이자 세속의 리더였거든요.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따르는 이슬람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줘야 돼요. 뭐 우리 민족의 그 환웅처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철학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형이상학에만 전념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대에도 형이상학적인 논의들을 코란을 가지고 발전된 논의를 보면 우리 민족 철학하고 참 맞는 게 많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슬람 쪽에서는 그 예언자들이 지금 모세부터 나오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만 그리고 마호멧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아는 예언자로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예언자도 있다고 전제한대요. 그 예언자의 단군을 넣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 얘기가 되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코란식 접근이요. 알라는 시공을 초월한 영적 차원으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차원으로 올리고 혼과 영혼육을 모두 지닌 우리 인간의 존재들은 다 예언자로 정리하면서 사도로 그러니까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그 알라는 비로자나 부리고 나머지는 다 보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들 간에 또 레벨 차는 있겠지만 그 수많은 보살들로 전개를 하니까 다른 종교의 성인들, 철인들도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보살이 되고 마호멧도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 이 논의들은요. 좀 자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하나님과 예언자만 명확히 구분하면서 예언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양심대로 산 모든 존재들을 예언자로 저는 포섭하게 문을 여시라, 이슬람도. 마호멧 이후로 문 닫지 마시고. 그 전에 재밌는 게 이제 코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만 살짝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구약에 보면요. 그 예언자들의 존재가 그 되게 이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하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깨어난 존재가 그 우상 숭배를 깨고요. 인류에게 도를 전하러 나온 양반이 예언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대로 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당시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부터 온몸으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살입니다. 불교의 보살들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예언자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다 예언자들인 거예요. 그 예언자의 전통이 있는데 그 예언자에 아까 말씀했지만 수련생도 있었다 그랬죠. 예언자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언자에게 수련생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당연하죠. 아니 도인이 하나 나오면 제자가 붙는 건 당연하죠. 기독교인들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예언자는 하늘이 그냥 탁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만드는데 예언자가 되려고 공부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세요 하고 막 붙어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언자의 수련생 이 개념을 되게 기독교식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그냥 예언자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보지. 우리 지금 예언자의 수련생 했을 때 나도 예언자 되려고 수련하는 사람으로 안 본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성은 개발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한테만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줘야 내가 예언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궁극의 예언자신 거죠. 메시아라는 게 예언자, 제사장, 왕을 겸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끝판왕이신 거예요. 신구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런데 그런 예언자가 그냥 된다. 그러면 지금 그냥 하나님이 부어서 예언자가 되다가 예수님 때나 와서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구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예언자가 공부를 해서 예언자가 나온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때 예언자의 수련생들도 다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칭의, 성화, 영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지 갑자기 뭐 불벼락 내리듯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이 성경을 너무 지금 현실감 없게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들 공부가 안 되시면 그런 환상적인 말들이 먹힙니다만 본인이 조금이라도 영성 공부를 진지하게 접근하신다면 엄청난 수련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전에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벌써 보세요. 요 얘기만 드릴게요. 엘리야가 이제 하느님한테 먼저 계시 받아요. 너는 살아서 그대로 그 마차 타고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예언을 받아요, 이미. 그래서 엘리사랑 둘이 돌아다닐 때 어쩐지 아세요? 어느 고을만 가면 거기 또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죠. 다 와서 그래요. 당신 그 엘리사한테 당신 스승 언제 그 곧 하느님이 불러 올린대. 엘리사가 알아. 그만해. 말하지 마. 또 다른 지역을 가요. 너 아냐? 너 선생님 하느님이 이제 곧 하늘로 마차 보내서 올라가게 한대. 너 아냐? 알았어. 나도 알고 있어. 입 닥쳐. 이런 구절이 몇 번 나와. 즉 다른 곳에 있는 그 제자들도 아니에요. 다른 예언자의 수련생들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계시 받아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급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하는 그래서 어느 지역 갔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이제 그 얘기를 자기들도 계시를 받았으니까 따라와요. 따라와서 엘리야 승천하는 거 보고 엘리사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사는 예언자 수련생 집단을 또 이제 양성하면서 그 제자들한테 시켜서 정치에도 관여하고 다 해요. 그 왕한테 쿠데타 일으킬 장군한테 기름 부어서 왕 시킬 때도요. 자기 제자 보내요. 제자 중에 하나한테 야 너가 가서 기름 부어 어느 장군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주면서 그 예후 장군이라고 기름 부어주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 죽을 것 같잖아요. 가서 기름 부어주고 막 바로 도망가요. 쫙 그 하라는 멘트만 딱 하고 예언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바로 튀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장군들이 와서 근데 이슬람이래요. 코란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전통이 어떤가 보세요. 예언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줘 버리면 게임 끝나요.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 다 그렇게 왕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어주니까 다른 장군들이 야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 예언자 수련생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대.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고 딱 절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예언자가 하느님이 정했다 그러면 이거 그래서 그대로 이 양반이 쿠데타에서 왕 됩니다. 그래서 그 이교도 그 바알신 신앙하는 그 왕비도 다 죽이고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알신 신앙자들한테 스승 때부터 핍박받았는데 제자 때 와서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복수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복수죠. 복수는 복수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런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그 양반들의 보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의 행사가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느님하고 통하면서 인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죠. 이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제 미워하고 끝내지만 우리는 또 알잖아요. 양심 51% 이상이다 그러면 욕심 49%가 또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한계나 어떤 욕심, 개인적인 역량의 또 한계 이런 거 다 긍정하자고요. 다만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서
51% 이상 발휘하면서 역사를 하신 그런 그 도구로 쓰신 존재들, 그분들은 보살은 보살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예전에는 예언자, 요즘엔 또 랍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인류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이 문화권에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좋아요. 불교에서는 보살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한테서는 또 뭐 선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냐면, 저 아까 코란에서도 그 사도들 최고의 인류의 집단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대를 거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그래도 소통이라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좀 있어도 하나님하고 소통이라도 되는 집단들, 뭐 군자, 선비, 사도, 보살, 아라한 이런 진리와 소통이 되는 집단들이 인류에서 제일 사실은 이채로운 꽃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인류를 되게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장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많이 되시기를 바래서 제가 이런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여러분들이 뭐 종교 없으실 수도 있고 특정 종교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권해드릴 때 그래도 제 강의 불편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이 상당히 넓어지신 거고 진리랑 많이 통하신 거예요. 더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예, 훌륭한 사도들이 되시길 바라서 드리는 말씀. 보살하고 사도랑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불교 너무 싸요. 그냥 절에 오면 보살님이라고 바로 부르잖아요. 이게 의욕이 안 나잖아요. 한 10년은 다녀야 보살 됩니다. 그럼 되게 의욕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딱 가니까 보살 바로 보살 자격증을 주면 의욕이 안 나죠. 절을 잘 보살피라고 보살을 준 건지 모르지만 스님들 잘 보살피라고 보살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 의혹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보살이 엄청 사실은 존칭한 거예요.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불교가 하도 탄압받아서 살아남으려고 자구책으로 한 게 절에 오신 분들한테 보살님이라고 불러준 게 중들이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뭐 이런 스님도 보셨어요. 그런 열변을 토하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불가입니다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고민해봐야 돼요. 아니 그 엄청난 존재인데 불러줬다는 거는 진짜 보살 되라고 불러줬다고 봐야 제일 좋은 해석이죠. 그러니까 보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살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생이 그대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을 매 순간 희망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보살이고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 별게 아니에요. 엘리사도요. 밭갈다가 예언자 됐어요. 밭갈다가. 근데 이게 묘하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게 꼭 무슨 12개의 어떤 뭐 그 쟁기를 갈고 있었다. 꼭 12제자랑 연결되게 묘한 엘리사가 좀 되게 재밌는 전입니다. 근데 머리가 대머리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머리를 미셨는지 원래 대머리셨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그러고 밭 갈고 계신데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되게 매정했잖아요. 그 따르라 할 때 저 부모님한테 좀 인사 좀 하고요. 나보다 아버지 부모님을 중시하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막 이렇게 비정하신데 엘리야는 뭐가 문제냐 갔다 와라 이래요. 그래서 가서 소 잡아서 막 동네 잔치 열고 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따라다닙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도인들 이야기니까 저는 다 도인들 얘기면 다 좋아요. 종교 불문 다 불문. 도타근 사람들 얘기는 다 저를 설레게 해요. 왜? 그 안에 분명히 신성의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성들을 통해 다양한 중생들을 통해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저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다 보살이고 보살도 닦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 관심사입니다. 코란도 그렇고 이슬람을 하도 안 한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또 이슬람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실망이실 수도 있겠지만 드디어 코란 하나보다 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저도 재밌고 여러분도 듣기 원하시는 얘기부터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 하나 드렸습니다. 5분 쉬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